아니 전혀 여기. 일로? 네. 여기 카메라 이쁘게 나오는 것이야. 야 잘생긴 놈이 옆에다 놓으면 어떡하나. 너가 일로 와야지. 아유. 야, 뭐 나보다 하고 싶어 다니. 아니 나보다 잘생긴 놈 옆에 있으면 장장님이 더 잘생기셨어요. 그래? 여기 와본 사람. 아니 진짜 안 와봤어? 네. 처음이야. 이 집 한 꽤 오래된 집에 한 40년 굉장히 유명한 집.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 모르네. 그러니까요. 나 몰라 못 갔죠 어릴 때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킹카. 킹카를 만나는 국제경영이라는 거고. 그래서 이게 원래 신포동에 있다 신흥동에 있다 이리로 온 거야. 아, 그때도 킹카랑 같이 잘 먹겠습니다. 응? 아, 오늘 직원들한테 이렇게 점심을 사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이번에 고생들 많이 했어요. 이 청사 이제 개청을 하면서 여기 우리 청사 식구들인데 이제 저희 공약이기도 한데요.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걸로다 이제 이렇게 사실 달에 하나 건다 40분 50분이 걸리는데 같은 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요. 이런 길 통해서 한번 얘기하면 처음으로다 이제 이 관공서가 오픈, 다 오픈한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과 저과 없이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협업도 가능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애들 많이 썼어요. 하루에 민원 여건만 한 100명이 넘는 민원인들. 거의 다 세무, 뭐 재직명 발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 애들 많이 썼어요. 그동안에 위촌타워에서도 고생 많이 했고, 이 날씨에도 거기는 에어컨 켜야 살아요, 거긴. 그게 그치? 가장 체감이를 먹어봐 이거. 지금이었 만약에 저기 있었으면 지금 40도? 네, 그래서 출근해. 이렇게 해서 먹어봐. 주민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오셔가지고 민원 보실 때도 가까워져서 좋다고 많이 해주시고. 홍보 주민들은 이제 뭐 본인이 보고 싶은 민원은 자동차는 제작은 다 있죠. 그러면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집이 정말 맛집이 한번 먹어봐 한번. 네, 맛있으셔. 그냥 뭐 이렇게 그거랑은 정말 다르지. 여기는 말 그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뭐 그런 게 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으십니다. 빵도 네. 빵도 여기서 구운 거야 다. 네. 돈가스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뭐 안심도 있고 뭐 생선가스도 있어요. 이 집 생선가스도 괜찮아. 한박도 있는 거예요. 네, 한박도 있고요. 네. 청장님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실까요? 스를 들어봐. 누가 이제 사주고 내가 얻어먹을 땐 스. 스. 그리고 내가 살 땐 돈. 그래서 돈이구나. 어때? 괜찮아? 아시지? 맞다. 네, 밥 두 개 들어볼게요. 두 개? 두 개 갖고? 여기는 세 개. 내가 더워도 어떡해. 아유, 얘도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, 창피해서. 먹는 거는 얘 경만이도 일가견이 있지. 김경만이가 내 민선 6기 때 처음 수행비서 했던 직원이에요. 그러니까 나랑은 사실 각별하지. 이 두 사람은 사실 말썽꾸리거든. 말썽꾸러기. 얘는 참 엉뚱한 게 많아. 근데 그거를 난 좋아하는 거야. 무모한 것 같지만서도 그런 거. 공무원이 전례다수적으로 이러면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야.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. 이 설거지하는 통에다가 접시를 깨면 공무원은 징계를 주는데 난 그거 잘못된 거야.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은 뭐 실수냐. 실수는 그건 징계를 해서는 안 돼. 왜냐면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설거지 통에다가 손을 담그는 사람만 접시를 깰 수 있는 거야. 나는 저건 안 하겠다 그러고 안 빼면 생전 접시를 안 깨. 네. 맛있어. 자네는 몇 살이야? 저는 28살. 28? 네. 우리 형은 바로 드실 수 있네요, 선생님. 너 군인 아니라도 막 다 각 잡아가지고 내모나게 너 얘 어떻게 얘 지금 봐봐 얼마나 짜증내겠어 얘가. 그러면 그럼 안 가야지 여기. 그건 좀 그렇고 빵이라도 좀 줘봐. 월급 처음 탔냐? 두 번째 탔냐? 저 월급 처음 탔어. 처음 탔어? 탔어? 네. 얼마 탔어? 아니, 괜찮아. 실수령이 150. 그렇지. 근데 지금은 공무원의 얼굴이 적잖아. 이 주사 정도 되면요 월급 안 적습니다. 호봉이 계속 올라가잖아. 이쯤 되면요 얘 만만치 않다니까. 5급 때 얘는 나보다 더 많아. 구청장이 얼마 탈 것 같아?
내가 월급 받은 거 보여줄게. 이 화면은 가리고 일로 와. 일로 와. 얼마 들어왔냐? 월급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잔액이 중요합니다. 잔액? 네. 아, 잔액도 해줄게. 내가 여지껏 구청장 돼갖고 여지껏 모은 거야 이게. 난 비밀이 없는 사람이잖아. 얼마 있냐? 이거야. 자. 이게 많아? 3년을 맞는데? 3년이요? 그런 거야. 근데 이건 돈을 보고 하면 안 돼, 정치는. 그래서 정치는 먹고 살만한 놈이 하는 게 맞아. 왜? 마음이 지금 괜히 잔액을 받나 봐요. 너네도 이제 이렇게 먹잖아. 그럼 나는 내일서부터 이제 한 3, 4일 굶어야 돼. 비밀로 하겠습니다. 저 새끼들 네 얘기 좀 하고. 네, 비밀로 하겠습니다. 나의 월급을 말하지 말라. 네. 음식 맛은 좀 어때요? 엄청 맛있어요. 아, 여러분들도 이런 먼 훗날 기억에 있는 소중한 아주 그런 그 맛집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.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야.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뭐 소화 자신력이 없다는 생선가스. 그리고 아버지들은 스. 그리고 이제 주머니가 핍박하다 그러면 돈. 오늘 좋은 아주 멋진 그런 점심이었습니다. 자, 파이팅! 파이팅! 야, 너 누가 먹는 거 먹는 거 아, 잘못했어. 너는 두 개 해결을 해, 다? 아, 저는 150이에요. 너는 면도 시켜줄게. 네.